백세인생 부르라고요? 만원어치만 해. 만원어치만 할까? 진짜? 80세까지가 딱 만원어치야. 80세까지가 만원어치요? 내가 엿장치 왜 한 줄 알아요? 난 네 맘대로 하려고 한 거야, 새끼야. 왜 지가 가르쳐주고 지랄이야? 그래, 이러지 마. 100세까지. 100세까지 해요? 이거 만원 100세까지? 그럼 150세까지는 이제 안 하고 100세까지만? 아, 여기 나온 거야. 150세까지 해요? 이거 갖고? 너 같으면 하고 싶겠냐? 80세까지도 만원이고 100세까지도 만원인데 150살까지 하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 새끼야? 그거 바꿔줄게. 바꿔줄 거야? 응. 감사합니다. 어우, 세상에. 상담마마. 150살까지. 야, 여보, 150살. 200살까지야? 150살. 여보, 150살까지 안 주는 새끼들도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럼, 자, 150살까지. 자, 방댕이가 허리는 대로 마시면 절대 저승에서 누가 와도 따라갈 일이 없네. 자, 방댕이가 허리는 대로 하실 분들만 박수와 함성! 정리하고 간다 전해라. 대신에 저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기에 알아서 간다 전해라. 중간 박수 한번 줍니다.